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펑개콩입니다. 자, 2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to whom 목적격 관계대명사 써야 됩니다. 여기 누구에게죠? 뭐 to them, to him, to her처럼. 자, whom인데 in may concern. may는 아마도, concern에서는 관련되어진, 우려되어진보다는 관련되어진 사람에게라는 뜻이에요. 자, I am, 나는, 자, local resident, 지역 거주민이고, 자, 그리고 또한 an employee, 고용자인데, 또 모음 썼죠, 여기. 언 때문에. 아, 이 때문에. 자, as는 여기서 좁은 장소죠. 자, 좁은 장소로. 자, the towns, 소유격이죠.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에 플러스 명사. 자, 그러면 public radio station의 마을에. 자, 하면은 라디오 방송국. 자, KDFG는 이름이겠죠, 방송국. KBS처럼. 자, our station, 아, 우리의 방송국은 자, play an important role. play a role 수건데 important 삽입절이죠. 그래서 우리 play a role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 in the region. in the region은 그 지역, 시골 지역이겠죠. 자, 얼롱이들은 그냥 함께예요. 자, music and entertainment, 음악과 예능과 함께. 자, 우리는 자, provide예요. 제공하는데 listener. 자, 그러면은 provide A with B죠. A에게 자, with B를 제공한다. emergency alert system을, 응급 경고 시스템, 경보 시스템을 제공한다. 자, despite this. 자, despite 뒤에는 보통 구가 잘 들어가죠. 단어 단어에 명사구 this. 자, this 해석을 잘했는데 이것에도 불구하고라고 해석하면 안 되겠죠. 자, this는 응급 방송 제공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 town council이, 자, 마을 위원회가 has decided 결정해 왔다. 자, to 컷이 목적어예요. 자, decide라는 동사 때문에 to 들어갑니다. 여기 답이. 그러면은 cut, 감소 시키려는 것을, reduce의 뜻이죠. 우리의 budget은 예산을. 자, by는 전치사가 여기서는 의해서가 아니고 by가 뒤에 숫자랑 같이 들어갈 때 정도를 나타내는 뭐뭐 만큼. 자, nearly 거의 30%만큼 감소한다고. 자, when I heard this. 자, this가 말하는 것도 이거죠. 예산 감소. 30%나 예산을 감소하는 걸 들었을 때 시간의 부사절. 자, 나는 no, new, 알았어. 자, 대생략 구조죠. 자, 접속사 대시 생략됐고, 내가 had to, 의무를 나타내는 동사 원형, 해야만 된다고, do something, 무언가를. 자, 만약에 자, stations, 또 소유격 뒤에 명사 썼죠. 자, funding이, 기금. 이 방송국에 지금이 아니고 기금이. 자, is cut. is cut 수동으로 써야 돼요. cut, cut, cut 3단 변화, pp의 맨 마지막에 pp입니다. 감소되어지다의 수동이에요. 만약 감소되어진다면, 많은 staff members, 많은 근무원들이, 자, will 조동사 또 동사 원형이죠. 잃어버리게 될 것인데, 그들의 직업들을. 자, this 이것도 해석도 잘해야 돼요. 이거는 실업자들. 방송국의 실업자의 발생이 will 조동사 또 동사 원형이에요. hurt, 손상. 다치게 하니까 시키는데, 지역의 경제, 로컬 지역 경제를. 자, what's more은 수거적으로 잘 쓰이는데, what's more은 더욱이. 에, 들어갔다. 자, losing this source of news and information까지 전체가 ing 들어간 이유는 동명사가 주어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원천. 원천인데, 자, 뉴스와 정보의 자원을 잃어버리는 것은, 다음 동사는 will be 동사원형. 자, be upsetting. 미래에 플러스 진행형이죠. upsetting, 화나게. 자, 많은 사람을 화나게 할 것이다, 하는 중일 것이다. to 누구에게죠? 많은 사람들에게. 그 다음 또 빈칸 넣기로 therefore, 이 뜻은 그러므로. 자, I'd like to는 I would like to 준말이에요. 뭐뭐 하고 싶다의 의도를 나타내죠. I would like to, 이게 동사원형. 근데 중간에 you가 삽입됐죠. 여기서는 방향을 나타내는, 간접 목적으로 볼게요. 너가, 자, 그 다음 reconsider 하는 것을, 여기서는 간접 목적으로 보지 말고 목적으로 봐야 되겠네요. 뒤에 to가 나왔으니까.
자, 너가 목적 격보로 reconsider 하는 것을 원해. 자, reconsider, 네가 다시죠. 그래서 여기다 재고려 하기를 원해. 자, 너의 결정을. 너의 결정이란 말은 예상삭감이죠. 그래서 방금 전에 나왔던 요쪽이 한 문장으로 썼을 때 요 문장이 우리가 윗글의 토픽이 됩니다. 자, 그래서 주제 이제 그다음 밑으로 좀 내려가 보겠습니다. 좀만 더 가볼까요? 이렇게 딱 되나? 됐다. 자, it would be writing. 자, 그것은 would 조동사 또 색깔이 아닌데. 읍스. 자, 그것은 주어 would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죠. be 될 것이야. 자, 비동사 뒤에는 명사 들었어요, 이번에. 자, 그다음 writing이 될 것이야. 그래서 명사. 올바른 것이 될 것이야. 올바른 것인데, 자, to 두가 앞에 나오는 thing 수식해주는 또 to 부정사의 형용사 용법이 어떤 거 해야 되는. 해야 되는 게 뭐야? 다시 고려하는 게 네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이놈아 이런 거죠. 그래서 벤자민 오코너가, 그래서 답은 지역 방송국의 예산 삭감을 재고려. 아까 재고려 reconsider 다시 재 consider 해라. 그래서 촉구하려고 지도 잘릴 것 같아 그런 거죠 좀. 그래서 지역 방송국에 있는 사람들이 좀 잘 하고 있으니까 삽질하지 말아라. 이거를 소재를 빅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 방송국 예산 축소 재고 요청.